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전주 관통로 네거리에서는 시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른들은 제12차 저희를 전북 대견한 국민 분으로 총궐기가 개최돼 박근혜 정권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구속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했고, 군산과 정읍 등각 시군에서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관련 대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8년 군산조선소 착공에 맞춰 개설된 군산대 조선공학과는 그동안 취업 인기 학과로 꼽혔지만, 올해는 졸업 예정자 절반이 취업을 확정하지 못했고, 군장대 역시 조선융합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오는 6월 가동이 중단되는데, 현재까지 협력업체 85개 중 20개 업체가 폐업하고 1,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내 마을 기업의 매출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 기업은 모두 100개에 매출은 92억 원, 고용인원은 950여 명으로 평균 매출이 9,200만 원에 기업당 9명 정도를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에 도의 지원이 이루어진 고도화 사업 마을 기업은 매출이 3억 3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봄의 문턱, 입춘입니다. 수목원에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입춘첩을 나누는 행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 그윽한 향내를 풍기는 남매가 피어났습니다. 풍년화도 꽃망울을 터뜨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풍년화는 이 꽃이 많이 피면 농부들이 그해 풍년을 예감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 보는 꽃이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만발해서 더 이쁠 것 같아요. 꽃집에는 다가올 봄을 미리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철쭉부터 대표 봄꽃인 주리안과 마라구이, 노란 수선화까지 화원이 온통 봄내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항상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거든요. 기분 전환 하루도 오고 꽃들 보니까 제 마음도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새봄의 기운이 복과 건강을 가져다 주기를. 서예가가 직접 입춘첩과 가훈을 써주는 행사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 한해 행복하고 가족들 모두 하는 일, 그다음에 잘 되길 바라고요. 입춘인 오늘 낮 기온은 전주 9.9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아 포근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5mm 안팎이 내리겠고, 동부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곳에 따라 1에서 3cm가량이 쌓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시내 지하보도가 문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평화, 중산, 서신 등 전주시내 6개 지하보도에 조명과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고 벽면 갤러리와 휴게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내 지하보행로는 대부분 만든 지 20년이 넘어 노후됐고 이용률도 낮아 범죄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어제 아시아축구연맹 출전관리기구가 심판 매수 사건에 연루된 전북현대의 리그 출전권을 박탈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전북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심판 매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10년간 구단을 이끌던 이철근 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주 서학동 예술촌이 미래유산 마을로 재구성됩니다. 전주시는 서학동 예술촌을 제1호 미래유산 마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